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보 공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강연을 듣습니다.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내년 외식 트렌드 키워드로 식사 격차, 식별력, 푸드 게이지 등 7가지를 꼽았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랍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일단 선택지와 정보가 굉장히 많아졌고 자기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업 대표의 성공 노하우와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부터 예비 창업자들까지 알짜 정보를 얻기 위한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외식업을 가족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서 이제 곧 합류를 해야 돼서 이제 배민도 이제 이용을 하고 있고 좀 다양한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받았습니다. 한국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김밥하고 비빔밥 창업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장사 노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죠.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563만 2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0%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63년 이후 최저입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 사태에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사장님들 가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외식 환경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려서 사장님들이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외식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이전보다 소비자들의 개성이 뚜렷해지면서 외식업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